옆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. 자, 어떻게 하라고? 자, 연습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스펀지 같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지. 스펀지 누르면 눌렀다가 올라올 때 올라오듯이. 첫 음이 스펀지 누르는 거 다운이야. 다운. 연습할 때 이렇게 좋아. 다운하고 업 상태. 너는 업 마지막 음에서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. 이렇게 돼. 이렇게 되면 한번 내려오고 또 올라갈 때 여기서 팔이 아픈 거야. 겉에가. 이쪽 5번 손 라인이. 그치? 그럼 연습할 때 스펀지 한번 누르고 올리고. 그치? 중요한 거는 팔 전체를 쓸 수가 있다. 근데 전제는 손끝이, 네가 손끝이 굉장히 조준을 해서 손이 다 풀려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어야지 당연히 네가 조준을 할 수 있겠지. 기본은 손끝을 조준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건데 밸런스 잡히고 일단은 최대한 그걸 잊지 말고 물론 당연히 얘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면 좋겠지. 다운 다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. 너무 풀렸지. 그래서 다운 올리지 말고 네 누르고 그 다음 손 조준해서 이해했지? 어.